시작으로 해. 네. 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악산 아래에 있는 부시리덕이라는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돌돔 찌낚시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장비를 챙겨오고 또 실제로 한 마리를 또 잡았는데요. 채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릴은 다이와 오나가 몬스터, 대물 긴꼬리 뱅에돔 잡는 보통 돌돔 찌낚시를 할 때 쓰는 릴이 되겠고요. 로드는 가마가츠사의 RX, 예전 모델이긴 한데 돌돔 찌낚시 할 때는 최상의 낚싯대입니다. 그래서 RX2입니다. 6m 30이고 돌돔 찌낚시를 할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찌는 찌리겐 2호, 2호 부력의 찌를 사용했고요. 밑에 있는 쿠션 고무 또는 조수기는 반탄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류소통이 원활하고 조류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돌돔 찌낚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조수기, 불특정한 조류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큰 조수기를 이렇게 대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찌는 2호찌의 부력을 가지지만 수중찌는 1호찌를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줄은 지금 보시다시피 2m 정도 되겠네요. 2m 조금 안 되는 정도 이렇게 카본 목줄 6호줄을 닫고요. 봉돌은 목줄에 두 개를 물렸습니다. 가운데 2B 봉돌 하나 물렸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돌돔 찌낚시 채비 아주 먹음직스럽게 종합 선물 세트로 해놨습니다. 홈모시의 전복 밑에 개우를 터뜨리려고 개우, 현장에서 잡은 좀 중형 개 이렇게 반 토막 내서 이렇게 꼈고요. 마지막에 바늘 쪽엔 핀도레, 간단하게 핀도레를 풀러서 이렇게 채비를 계속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채비를 준비했습니다. 자, 돌돔 포인트, 돌돔 찌낚시의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주변을 한번 쭉 비춰주시겠어요? 뒤에서부터 저 강습하시는 분들도 다 쭉 비춰주시면 저쪽에 있는 곳뿌리 삼각형으로 쭉 펴나온 데가 있고 V자형이 있잖아요. V자형, 저 V자형 보시면 포말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항상 저런 V자 홈통은 어느 정도의 너울이 치면 포말이 생기면서 반탄류가 발생을 합니다. 밑으로 좀 빨려 내려가는 반탄류가 발생을 하는데 저렇게 포말이 있는 지역은 항상 용존 상수량이 많기 때문에 돌돔이 자유롭게 또 편하게 이동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쪽은 뱅에돔 낚시를 하시는 또 뱅에돔 낚시 강습을 하시는 저 황프로님 이하 저 신혼부부가 있어서 저쪽은 제외하고 저희는 다른 포인트를 선정하려고 이쪽을 나왔는데요. 이쪽도 이렇게 보시니까 뒤쪽에 경치 어마어마하죠. 갑자기 경치 얘기를 합니다. 삼방산, 한라산, 형제섬에 저쪽에 박수기정, 저기 산 언덕처럼 생긴 게 저쪽이 군산오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저희는 이 송악산 위에도 한번 쫙 비춰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경치. 퇴적층과 기타 화산 송이 재들이 이렇게 쌓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치를 보이고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돌 박힌 거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돌 중간중간 박혔죠. 저게 화산이 터질 때 그 돌들이 날아와서 박힌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는 이런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좋죠. 여기서 낚시하는 저희들도 너무 즐겁고요. 저희 백여돔 잡으셨나 본데요. 예, 열쇠고리 잡으셨습니다. 열쇠고리. 황프로님. 열쇠고리 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만 잡담하고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송악산 아래에 있는 부시리덕 포인트는
꽤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포인트를 탐색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초들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점이라 여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삼각형, 대부분의 이렇게 삼각형이 홈이 되어 있는 곳에는 포말이 일어나면서 너울이 조금만 있어도요. 포말이 일어나면서 용존상소량도 많고 반탄류가 이렇게 생기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항상 물속을 편광렌즈를 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손 비춰주세요. 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여들이 밑으로 어느 정도 산처럼 모양을 그리다가 직벽으로 쑥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항상 뭐 40cm 이상급의 한 중대형 돌돔들은요 이 깊은 수심 20m권이나 그 이하에 있는 깊은 수심에서 놀다가 이게 먹이 활동을 할 때 그 벽면을 타고 올라와서 이런 여 있는 곳에서 한참 두세 시간을 놀다가 소라도 먹고 뭐 전복도 먹고 기타 우리의 뿌려주는 크릴도 먹고 해서 그쪽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쪽으로 포인트를 선정했어요. 사실 찐낚시는 오늘 처음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옆발이 이렇게 평광렌즈를 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옆발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캐스팅하면 좋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자 캐스팅을 하실 때는 이게 무겁다고 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일반 캐스팅 하듯이 손 대시고요. 여기 미끼 잡고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려가는 그 찌를 제외하고요. 내가 내려가는 지금의 그 미끼가 천천히 경사져서 내려가는 그 턱 수중에서 올라오는 직벽에서 만나는 그 턱 언저리에서 조금 내려주거나 줄을 잡고 있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유동을 해서 저희는 수심을 한 10m 정도 맞췄는데 여기 수심은 선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한 18m 정도도 나온대요. 아, 일단은 돌돔이 부상을 해서 먹이활동을 할 거라 예상을 하고 11m 정도 이렇게 했고요. 돌돔 찌낚시는 대형 돌돔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통 50cm 이하 정도의 돌돔을 그러니까 어린 돌돔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집어를 하는 요령은 뱅에돔 밑밥을 타오셨으면 그냥 이렇게 포말이 있는 곳에다가 크릴을 좀 통째로 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 삼각형 지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반탄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탄류는 어떤 조류입니까? 밑에서 치어오르면서 다시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조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밑밥을 치시면요 이 크릴이 또는 밑밥이 이 밑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금 제가 돌돔찌 채비를 던진 곳에 조금 조금씩 크릴이 같이 동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낚시를 시작하시기 전에 찌낚시를 하신다면 굳이 밑밥은 안 타더라도 크릴 한 두 봉지 정도 밑밥 크릴 두 봉지 정도를 현장에 오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적절합니다. 지금 밑밥은 충분히 쳤고요. 자 찌는 워낙에 낚싯대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들기는 힘들지만 편하게 이렇게 대셔도 되고 거치대가 있으면 거치대에 도셔도 됩니다. 다만 원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내 지금 미끼는 이 밑으로 내려갔고요. 직벽으로 내려갔고 조류가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2호찌가 그 표층수에 있는 그 조류 방향에 따라서 위로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입질을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밑줄을 이렇게 잡고 계시면 돼요. 이게 맥락이라고 하는데 돌돔에도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고 계셔도 되고 뒷줄을 이렇게 잡고 계시면 찌가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워낙에 무거운 채비에다가 제가 봉돌도 0.5호 가까운 되는 봉돌을 또 밑에다가 미끼 위에다가 달아놨기 때문에 줄줄 흘러가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직벽에 흘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뒷줄을 잡고 있으면 지금 입질 오네요. 돌돔이나 기타 뭐 강당돔 또는 뭐 큰 어랭이들 호박돔 뭐 어제는 쥐노래미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어종들이 툭툭 칩니다. 오늘은 맞아 썬뱅이도 한 서너 마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잡고 있으면 두둑 두둑 칩니다. 지금 그리고 찌를 한번 비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조금 확대해도 되고요. 지금 2호찌의 부력을 제가 충분히 뒀어요. 이렇게 충분히 뒀는데 줄을 풀어줘도 밀려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일을 닫고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입질이 들어오면 이 2호 부력, 이 2호 부력의 찌가 물속으로 한 30cm에서 70cm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입질이다 생각하시고 손에다 올려놓고 챔질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입질이 들어오면 툭툭 친다. 실제로 입질이 들어오면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 저렇게 둥둥 떠 있는 2호 부력의 찌가 30cm 정도 가라앉았다가 살짝 떴다가를 좀 반복하다가 돌돔이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걸 뜯어먹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남으면, 그러니까 조금 조가리가 남겠죠. 지금 또 입질 들어왔네요. 이게 남으면 자기 있는 굴로 바늘을 물고 쑥 들어가는 최종 동작을 보입니다. 지금 가라앉네. 그러면 그때 챔질을 하셔야 되는데 돌돔 찌낚시는 돌돔 석고낚시랑 똑같아서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찌가 천천히 잠겼다가 뜨는 거는 잡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찌가. 근데 만약에 돌돔이 미끼를 뜯어먹고 있다 그러면 일반 잡어와는 다르게 꽤 오랫동안 한 60cm 정도, 어때는 한 70cm 정도가 잠겨서 좀 정지 구간을 가집니다. 그때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팽팽한 긴장감이 있고 물고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도 당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가 언제 당겨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돔이 남은 얼마 안 되는 그 미끼를 물고, 저희는 이제 전복이 되겠죠, 오늘은. 그 전복을 물고 고개를 돌려서 굴로 박아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러면 이 찌가 한 수중 2, 3m권으로 좀 빠르게 진입을 합니다. 수중으로 잠기게 되는데 그때 베일을 닫고 챙기셔야 되는데, 이 오나가 몬스터 사실은 뭐 돌돔을 상대하기에는 보통 장구통을 쓰잖아요. 장구통제를 쓰는데 사실은 버거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바로 그 돌돔을 머리를 들게 만들어서 바로 띄우면은 뭐 5자 가까운 돌돔도 희마리 없이 그냥 뜨거든요. 돌틈에 박히지만 않으면. 그래서 드랙은 끝까지 잠굽니다. 거의 이게 거의 뭐 한 8호 원줄 정도 되기 때문에 끝까지 잠궈주고요. 무조건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돔이 뜯어먹다가 굴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돌돔 자체가 워낙 강력한 어종이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박아버리면 끝나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쭉 빨려 들어갈 적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해서 머리를 이렇게 들게 만들고요. 정신 못 차리게 머리를 틀지 못하게, 이렇게 돌리지 못하게 바로 강제 집행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야지만 돌돔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찌낚시는 한 50 정도 되는 것도 바로만 머리를 들게 하면 괜찮은데 조금만 늦으면, 그래 딱 박히면 이거 잘 틀기 힘듭니다. 돌돔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가르쳐드린 채비, 자 다시 한번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자, 미끼를 한번 들어봤더니 그새 다 먹었네. 보십시오. 그새 달아났던 혼무시, 전복 다 먹고 지금 게 하나 남았어요. 이래서 게를 하나 현장에서 큰 뭐 한 중형 게를 이렇게 다시려는 이유가 이렇게 금방 먹습니다. 혼무시랑 뭐 전복 정도는. 그래서 지금은 이 게는 너무 크고요. 조금 작은 게로 가지고 등껍질을 떼내고 하면 더 좋고요. 뭐 이렇게 배 껍질을 이렇게 빼내고 하면 좋고, 벌써 다 파먹었네요 지금 알하고. 만약에 없으면 한 요 정도 되는 게 중형 게 정도 잡아가지고 바늘 이 다리 사이로 이렇게 꼽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웬만한 잡어들은 덤비지 못하고요, 돌돔, 뭐 강담돔, 호박돔 또는 혹돔 정도만 덤비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캐스팅은 던져서 잡수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내려가는 그 직벽의 수심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거는 반이동이기 때문에 수중쥐가 달려있잖아요. 수중쥐가 잘 내려갈 수 있게 원줄 관리를 잘하면서 쭉 내려주시고요. 쭉 빠지게 이렇게 들어줘서라도 내려주시고. 지금 개만 달았더니 조릇하고 줄줄 나갑니다. 무게가 없다 보니까 다시 아무래도 채비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찌낚시를 하시면 아이고야 뭐니 이거는.
방금 전에 입질 왔었는데 어쨌든 채비 다시 정렬해서 할 거고요. 돌돔 찌낚시 지난번에 영상 작년인가 올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 해서 오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돌돔 찌낚시 어떻게 하는지 상세 한번 설명드렸고요. 포인트 선정하는 것부터 목줄, 채비, 미끼 끼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돌돔 찌낚시 여름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비싼 돌돔대가 아니더라도 또는 이렇게 뭐 굳이 오나가 몬스터 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4,000번 이상만 되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들고요. 제주도에 이렇게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시고 계세요. 여름에 낚시하기 덥습니다. 그러면 뱅이돔 낚시는 해창에 좀 집중하시고 찌는 듯한 사람이 견디기 힘든 찌는 듯한 그런 더위가 돌돔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잠시 뱅이돔 낚시 접어두시고 이렇게 돌돔 찌낚시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행복한 낚시 또 맛있는 낚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온 우리 민규 동생이 돌돔 현장 채비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했는지. 일단 홈무식도 끼시고. 네, 홈무식 끼고. 두 덩어리 세 개 깍둑썰기 두 개. 아까 주웠던 개를 네. 양쪽 바늘에다가 동시에 끼워놨습니다. 예, 현장에서 잡은 개를. 자, 쭉 벌려주세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이걸로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아까 찌낚시로 잡은 돌돔이고요. 지금 바늘을 못 뺐어요. 완전히 삼켜가지고 삽삭낀 바늘을 완전히 삼킨 상태입니다. 쑨놈이고요. 한 5자 정도 되겠네요. 5자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5자 정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일단 고인 어항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